야, 바로 우리 방탄소년단이 초통령이죠? 초통령 투표에서 네.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. 아. 사실 초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이제 얻고 보니 우리 이제 방탄소년단이 욕심이 좀 났나 봐요. 랩몬스터가 군통령을 한번 노려보겠다. 아, 군통령이요? 아니, 제가 언제 사실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약간 군통령. 김유정 씨가 저 군통령이라고 원래 나이미슈 선배님들 소개해 주셔야 되는데 저로 실수로 소개했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네. 그렇게. 근데 저희 또 팬덤 이름이 암이거든요. 아, 군대. 암이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. 그럼 군통령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이왕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앞으로 어떻게 해서 군통령이 될 건지 좀 볼 수 있을까요? 본인들만의 어떤 그런 게 있을까요? 마음을 휘잡을 수 있는. 어제 춤이라도. 춤 좋죠. 제가 또. 멋있어. 네, 또. 자, 음악 한번 틀어드릴게요. 자, 전국에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, 방탄소년단이 도전합니다. 음악 주세요! 아. 야, 너 핑크 티셔츠 입어야 될 것 같다. 예. 아, 오, 애들 진짜 열심히 한다. 야, 근데. 아니, 저 같았으면은 안 했거든요.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. 진짜 열심히 한다. 예. 자, 그러면. 상상고양이.